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언제 도입이 됐냐면 2071년도에 그린벨트가 도입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산업화, 이때 당시만 해도 산업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난개발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일어난다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또 주요 도시들이 확장이 되게 되겠죠. 그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벨트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벨트를 통해 가지고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뿜어져 나가지 못하게 확장세를 억제하기 위한 게 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 그 주요 도시에도 자연이라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자연 환경 이것도 보호를 하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도 좀 막기 위한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뭐 그 문제점들이 이제 또 논의가 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재검토했던 그 시기고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비슷하게 경제 발전이 한창 일어나는 곳이죠. 이제 도시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도시 확장 이것도 좀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확산을 좀 방지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 자꾸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도시의 확장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그린벨트를 다시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 재검토하면서 해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좀 잠잠했었는데 뭐 다시 초반이 지나면서 대규모 해제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일률적인 지정 방식 재평가를 하면서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 주요 이제 대도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해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재검토 해제하고 인구 증가에 맞춰서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하고 뭐 일부의 그린벨트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 갖고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또 이제 주택 공급해야 되겠다,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때 2009년부터 한 2012년도 때 이제 그린벨트를 또 해제를 해서 세곡동하고 뭐 내곡동 여기에 주택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는데 이제 뭐 강서구, 은평구 뭐 이런 지역들도 뭐 그린벨트가 좀 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냐? 지금 시장 가격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택가격 그린벨트 해제만을 놓고 그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가 돼줘야 되니까. 뭐 강서구나 은평구 뭐 이런 지역들은 좀 일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시장 환경으로 본다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뭐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이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약한 930만에서 한 40만 정도 되는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교통도 뭐 확장이 됐는데 여기 이제 그린벨트를 계속적으로 풀어가는 게 해답이냐. 그리고 그 이제 세곡동, 내곡동의 가격 그 그린벨트 풀었는데 강남의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충분한 뭐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 도심안에 있는 주택의 밀도를 좀 올리고 이제 그 인구 구조나 도심의 구조, 요거에 맞춰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입장이긴 한데, 어떤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그린벨트의 논의는, 진지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가지 뭐, 환경단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뭐, 논의, 뭐, 여기에서도, 또, 얘기가 있어야 됐고, 또, 주택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 주변으로 또, 그린벨트가 하면은, 풀려나게 되면 지금 1기 신도시 앞에 3기 신도시가 발표돼가지고 사실 1기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한때 뿔났었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보다 그린벨트는 더 앞에 있는 건데
이제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 분들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나오는 그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린벨트 현황들 제가 이것도 한번 봤었는데,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한 6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해제된 지역이 120제곱킬로미터, 남은 면적이 한 490 정도 됐습니다. 총 면적은 적지만 해제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서울인데, 서울의 초록색이 이제 그린이고, 요만큼이 이제 해제가 됐고, 요게 이제 남은 면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꽤 많아요. 1620제곱킬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면적도 많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에 이제 분기점들이 있는 곳들, 뭐 이런 곳들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는데, 뭐 경기도에 이제 인접된 지역들을 해제하면서 경기도의 주택들이 뭐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뭐 그린벨트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인천도 3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한8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370제곱미터 중에 한 90제곱킬로미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면적하고 남은 면적하고 되게 비슷하죠. 부산 같은 경우도.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면적하고 있는데 해제된 지역도 많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항상 풀어왔는데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이렇게 면적들이 많이 해제됐는데 거기에 중에서도 경기 지역에 해제된 면적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향후에 풀때 서울 쪽으로 풀 거냐, 또 경기 쪽으로 풀 거냐, 그리고 기타 지방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들도 해야 되겠죠. 요 그린이라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냐라는 것들은 뭐 후대에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요 그린이라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그 기후 온난화, 그래서 이 그린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온도가 좀 그래도 잘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뭐산 같은 데 가면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요 그린이 훼손되게 된다면 요 온난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후 위기 뭐 이런 부분들. 뭐 부동산을 넘어서 그런 것들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안에도 요 그린이 그 조경 시설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 그린이라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그린들을 훼손한다라는 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뭐 용역들도 하겠고 뭐 발표들도 하겠지만 중요된 부분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경제.